안녕하세요. 낚시강 포부TV 낙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문용호입니다. 저희가 한 2주 정도 전에 갑오징어 낚시를 다녀왔고요. 갑오징어 낚시 가서 굉장히 뭐 힘들었습니다. 폭망했고, 심연갑이 아직 시즌이 뭐 많이 남았잖아요. 로드가 필요하시면 이 오슬로 제품 잘 보시고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영상을 올려드립니다. 로드는 오슬로 제품입니다. 오슬로 골드비 가비 H라는 제품 하나, 기존에 있던 제품인데 리뉴얼돼서 새로 나왔어요. 그 다음에 오슬로 골드비 가비 MZ라는 제품이에요. 이 제품이 MZ, 다들 생각하시는 그 MZ일 것 같습니다. 일단 스펙을 살펴보면 MZ는 전장이 163, 무게가 65g, 굉장히 가볍죠. 뭐 오슬로보다 다 가벼워요. 그리고 추후하는 120g 라인 1호라고 되어 있는데 58g 써도 전혀 문제 없었고요. 그리고 가비 H 제품은 원피스, 투피스 제품이 있는데 저희는 원피스 제품이에요. 165cm에 무게 69g, 그 다음에 1절대고 여기 원피스예요. 원피스 로드고 45까지인데 역시 50% 써도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. 라인은 당연히 권장 라인은 1호고, 보시면 가비 H는 스파이럴 가이드예요. 가이드가 스파이럴 가이드죠. 스파이럴 가이드의 장점, 감도가 좋다, 라인 꼬임이 좀 덜하다,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. 그 대신 단점이 라인이 어쨌든 한 바퀴 돌아가고 나가니까 텐션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. 그러면 풀링이 늦는 거예요. 심연갑이를 할 때 100m까지 가는데 풀링이 늦으면 오래 걸리겠죠. 오래 걸리면 조류가 간다, 배가 밀린다, 날리겠죠. 그래서 많은 차이는 안 나겠지만 어쨌든 그런 단점은 있다. 근데 그래서 나온 이 MZ 제품은 보시면 6번 탑 가이드에서부터 1, 2, 3, 4, 4번부터 지그재그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. 4번, 5번, 6번, 7번, 8번까지가 지그재그로 배열이 되어 있고요. 그러면 이렇게 텐션이 걸렸을 때 어떠냐, 보시면 가이드에 이 라인 텐션이 걸리죠. 지그재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끝에 걸려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스파이럴 가이드처럼 감도는 좋을 것이고, 내려갈 때 스파이럴 가이드처럼 한 바퀴 돌아간 건 아니기 때문에 또 풀링 속도도 그렇게 해치지 않을 것이고, 개발 의도가 감도는 좋고 풀링 속도는 적당히 잡기 위해서 만든 로드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일반 로드와 스파이럴 가이드 로드의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보면 힘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 가비 H, 지금 봉돌은 50% 봉돌입니다. 지금 한 8:2 정도 액션이 나오죠. 조금 더 가벼운 걸 40% 정도 달면 조금 더 쓸 거고요. 얘는 오슬로 골드비 MZ, 지금 같은 50%를 단 상태입니다. MZ는 거의 뭐 6:4 가까운 액션이 나오고, 그리고 뭐 7:3, 8:2 액션이 나오죠. 가비 H는 이렇게 액션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낙주님께서는 요 가비 H 제품 로드를 사용하셨고, 저는 요 MZ 로드를 썼는데, 낙지님께서는 전형적인 이 가비 로드 형태의 흉쇄를 좋아하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 골드비 가비 H 제품을 사용했고, 저는 좀 연질대를 좋아하기 때문에 MZ 제품을 사용했는데 저는 굉장히 만족했습니다. 뭔가 묵직한 그 손맛이 있다는 거, 힘들 조금 피곤은 하지만 손맛이 좋고 감도가 굉장히 좋다는 거. 저희도 고기를 많이 걸어보지 못했어요 사실. 하지만 바닥 뭐 찍었을 때 뻘바닥일 때도 바닥감도 굉장히 괜찮았고요. 심연갑이 아직 시즌이 뭐 많이 남았잖아요. 로드가 필요하시면 이 오슬로 제품 잘 보시고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영상을 올려드립니다.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. 오슬로 골드비 이거 스파이럴 가이드고, 기존에 갑오징어, 쭈꾸미, 로드 액션이 좋으시다, 요 골드비 가비 H 쓰시면 됩니다. 나는 좀 연질대가 좋고 풀링 속도도 좀, 내가 스파이럴 가이드를 별로 안 좋아한다, 하지만 장점이 뭔지는 안다 하시는 분들, 나는 연질대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요 가비 오슬로 골드비 가비 MZ 요 제품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슬로가 사실 뭐 인터라인 때나 뭐 이런 게 굉장히 히트를 많이 쳤었잖아요. 정답자 오슬로의 이 인스타나 이런 거 보시면, 계정을 보시면 MZ 프로젝트라고 나와요. 앞으로 이 지그재그 프로젝트가 아마 오슬로에서 미는 메인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. 다른 로드들도 이 지그재그 가이드 배열 형태로 나올 것 같다라는 좀 저의 생각이 듭니다. 당연히 틀릴 수 있습니다. 저는 관계자가 아닙니까?
하지만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. 특성 로드특성 설명 잘 해드렸으니까 골고루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아, 그리고 갑오징어 가시면 라인 관리 좀 잘 하셔야 될 게, 저희가 1호 라인을 쓰잖아요. 보통 08, 1호를 쓰는데 50호기 때문에 이 라인이 너무 얇다 보니까 뭐 백전이나 이런 데 살짝만 쓸려도 이제 저희가 캐스팅은 안 하지만 내리는 순간 이제 터질 때가 많아요. 순서가 나서. 그러니까 저희는 뭐 쇼크리더를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. 뭐 아무리 이 기성칩을 쓰시더라도 쇼크리더를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, 만약에 안 쓰신다면 항상 라인 관리 잘 하셔서 조금이라도 쓰셨으면 끊어내고 다시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조금이라도 데미지를 받으면 50호, 40호, 50호를 쓰기 때문에 내리는 순간 터져버릴 때가 몇 번 있더라고요. 뭐 낙수님이 한 몇 번 터졌는데 라인 관리 항상 잘 하자. 치매 갑오징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. 준비 잘 하셔갖고 저희는 비록 망했지만 저희 시청자분들은 한 바구니 다 이만한 걸로 한 바구니씩 잡아오시기를 높이공 사이즈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일단 망한 영상 보러 가시죠. 오늘은 1월 18일 저희는 완도 캡틴 2프로 타고 심해 갑오징어 두 번째 심해 갑이 왔습니다. 오늘은 출출버스 타고 왔고요. 3시간을 달려서 왔습니다. 거의 지금 여기 제주도예요. 3시간 달려서 지금 거의 뭐 제주도 날씨가 좋으면 보일 것 같은데 날씨가 흐려갖고 보이진 않습니다. 여기 지금 제주인 것 같아요.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왕가비 먹비공 한번 해보겠습니다. 화이팅! 이게 꿀꼬리 빠질 건가 이거? 네? 이거 걸렸어? 거 아니야? 걸렸나봐. 꿀꼬리 엄청 꿀도 너무 작은 거 아니야? 아니 저기 걸렸어. 저쪽 거 같아요. 저쪽 거. 아, 몇 톤 쓰는 거죠 지금? 난리로만. 있다. 좋아. 뭐야 얘기는. 척순. 야, 근데 너무 작다. 씨. 야. 가비. 내 가비. 우와. 쏘아리. 짠. 이날 배에서 갑오징어가 10마리나 나왔으려나. 꽝도 많았고요. 출조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배도 선택의 여지가 바꾸자마자 됐어. 서로 봉도 호수도 통일이 안 돼 있으니까 이래저래 낚시하기도 힘들었습니다. 심해 갑오징어 가시는 분들 저희 대신 호수 좀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